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첫째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된다고요. 저를 쳐다보지 않고 옆에 저거를 보고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한번 따라서 눈과 눈이 마주치자.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반드시 저를 바라보세요. 따라서 입과 입이 마주치자. 뭐 뽀뽀하자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아멘. 아멘. 그렇게 입과 입이 마주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요, 은혜 받는 이 강도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유도할 때 할렐루야, 여기 이제 아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시고요. 간단합니다. 입과 입이 마주쳐야 돼요. 또 손과 손이 마주쳐야 돼요. 손과 손이. 손과 손이 마주치자. 박수 칠 때 박수 치시고 손을 들 때 손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요 설교가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과 눈이 마주치고 입과 입이 마주치고 손과 손이 마주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7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하루 동안에 안식을 하시지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요. 성경은 요나 이야기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천지 창조의 이야기든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내가 했다 그거 말하기보다는 내가 천지 창조를 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창조하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야기는 수억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야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해서 그와 같이 지금은 내가 너의 인생을 창조하기를 원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나서를 보면서 야 엄청나게 오랜 세월 전에 내가 요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지금은 너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게 이끌어간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렇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더라고요. 요나는 요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품을 떠나갔던 요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해 나가시는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구나. 그거를 한번 우리가 서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 첫째 날 우리가 창조한 것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것이 오늘 첫째 창조하신 날이에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세상은 어땠는가?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맞죠?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세상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첫 번째 창조를 빛을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고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말하는 마귀라고 하는 마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과 16장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랬어요.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육적인 세상이 공허 흔든 허감이었지만 지금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영적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보면 다 공허 흔든 허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원래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돈한지 아시죠? 가정마다 다 혼돈합니다. 심령마다 지금 다 공허 흔든 허감입니다. 나라, 교회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목사님이 희한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비정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 희한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세상의 교회가 지금은 공허 흔든 허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정과 심령과 교회와 나라를 보면요. 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창조하기 전의 세상 공허 흔든 허감이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돈합니다. 세상이 혼돈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돈한지 몰라요. 지금 가정가정마다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무너진다는 게 그냥 뭐 무너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 TV를 보니까 이것은 실하다라는 그 TV를 보니까 세상에 부인과 남편이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 문제가 생긴다. 위자료 문제가. 위자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부인이 잘못해가지고 위자료를 못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남편을 죽이면 남편의 모든 재산이 자기게 된대요. 유산상속이.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해서 남들이 모르게 죽이려고 뭐를 먹였는가 하면은 쥐약을 먹였어요. 쥐약을. 밥에다가 조금씩 탄 거예요. 쥐약을. 밥 먹을 때 조심하십시오. 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사람하고 나면요. 내 방에 들어가서 자거든요. 잘 때 꼭 문을 잠그고 자요. 하도 혼돈한 세상에. 여러분도 부부사람하고 나면 꼭 문을 잠그고 자요. 지향을 먹였는데 매일 조금씩 먹였는데 남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날마다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먹였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1년을 먹였는데. 그래 이 여자가 이상하다. 1년을 먹었는데 어떻게 안 죽지? 이 지약이 불량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밥에 넣고 먹은 거예요. 토하고 난리 나가지고 병원에 실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지약 먹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가 왜 안 죽었냐 하고 봤더니만요. 남자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소장수술을 했네요. 소장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의 처방전을 1년 동안 먹고 있는데 그 의사의 처방전 속에 약이 하나가 뭐냐면은 비타민 중에 K3라는 게 있어요. K3. 근데 지약 봉투를 보니까 지약 봉투에 뭐라고 생각하면은 지약의 해독제는 K3. 이 남편이 소장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1년째 먹고 있는데 그 약에 그 쥐약의 해독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자는 잡혀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게 지금 혼돈한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공허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공허하냐?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안 공허할까요? 이거 우리 젊으신 분들 얼마가 있으면 공허하지 않을까? 도대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면은 내 심령이 공허하지 않고 만족이 있을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사람의 심령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아서 공허하지 않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땡땡이라는 분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딸도 죽었습니다. 그의 딸은요, 유산 상속이 1조였습니다. 1조. 1조의 유산 상속을 나타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살해서. 돈이 있어서 공하지 않다면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나는 공하다. 가난해서 공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공하지 않다면 왜
부산시장은 자살을 했고 왜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자살을 하고 왜 그 사람들은 자살하고 돌아가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사람의 공허를 막지 못합니다. 명예가 있어도 사람의 혼돈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세가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허 헌던 허감이라는 이 세상에서 공허 헌던 허감을 물리칠 때 야구 방망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돈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공허 헌던 허감이 떠나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공허와 헌던과 허감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명령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빛이 내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절부터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디에 빛이 돼? 어둠에 빛이 돼 그랬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보내서 공허 흔든 흑암이 떠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내서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하다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고 근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엇이 없었으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공허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울증이 와요. 저녁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청년 한 명이 교회를 왔는데 저녁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없어서. 빛이 없었어. 빛이 오면요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4장 4절이 이렇게 합니다.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야, 이 띄워주니까 너무 좋네요. 야, 나 이게 있을까 없을까 너무 갈등을 해가지고요. 아, 이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누가 지금 하시나요, 근데 이게? 아, 이 책이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자,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돈하게 하여.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겠다는 거예요. 혼미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누가 떡을 하나 갖다 놨어요. 떡을 갖다 놓으면 저기 지금 뒤에 보면 감귤이 있는데 감귤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감귤을 예를 들어 주일날 한 개씩 나눠준다. 그러면 이 감귤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궁금해야 되잖아요. 집에 갔는데 떡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떡이 누가 준 건지 궁금해야 되잖아요.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심령이 혼미한가면 떡 하나 주는 것도 사람은 궁금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우리는 이 지구 밑에서 지금 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떨어지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걸 누가 하게 했는 거면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궁금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 역사.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세요. 4장 5절. 자,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함께 합시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실 때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공허와 혼돈과 허감이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는 혼미한 마음으로 이 세상 마귀가 사람들의 심령을 다 잡고 있는데 그 심령 가운데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어디에 주셨다? 우리 마음에 비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공허와 혼돈과 허감은 떠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명예가 있어도 안 돼요. 권력이 있어도 안 돼요. 이 심령의 공허와 혼돈과 허감, 가정의 공허와 혼돈과 허감, 교회의 공허와 혼돈과 허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갑니다. 오늘 오락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서 스마트폰을 놓고는 5분도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요. 공허와 혼돈 허감한 이유는 집안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못나서도 아니고 당신이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오락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짤짤이라든지 쪽이라든지 고스톱이라든지 전문적인 용어 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지금 모르시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데요. 오락이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서는 수학여행을 간다고 돈을 받고 학교에서는 집안이 가난해서 수학여행 못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친구 집에 지내면서 학교를 가면서 집에는 안 가고 학교를 가면서 오전 수업 마치고 애들 다 수학여행 갔는데 마치고 가서 오락하고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못 끊겠더라고. 오락실을 지나가면 숨이 탁탁 막혀요. 그렇게 수년을 살았습니다.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돈도 엄청나게 훔쳤습니다. 안 훔쳐서는 오락 못합니다. 내 돈 가지고. 돈을요. 또 훔칠 때도요. 또 계산적으로 훔쳐야지 또 잘못 훔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이 모르게 훔쳐야 되고요. 그러려면 아버지가 술 챈 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 그런 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수도 없이 오락실에다가 제가 자진 헌납을 했었어요. 못 끊겠더라고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만 마치면 나가서 애들이랑 고스톱 치고 짤짤해하고 2박 3일 동안 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망설이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너무 공허 헌던 어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찌들어서 사셨고요. 거의 한 달이 30일이면 한 25일은 술에 찌들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에 신문 돌렸습니다. 신문 돌리면 월급을 가지고 나가서 오락을 하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입체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시면서 물끄러미 진짜 나를 쳐다보시고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끄러미 가시더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말랐습니다. 뼈가 다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빛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오락실이 딱 끊어집니다. 지나가기도 싫습니다. 빛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끊지 못하던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끊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술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담배를 또 못 끊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백 번을 담배를 끊으신 분도 계시고. 기도하십시오. 한순간 빛 대신 예수가 당신 속에 들어가면 그 빛이 당신 심령 속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허감을 물리쳐 줍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계시는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예수가 어느 순간인가 당신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2000년 4월달에 갔습니다. 2000년 4월달 제주도를 갔는데요,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갈등이 생기더구만요. 집사람도 꼴도 보기 싫더구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서로 꼴 보기 싫은 관계는 아니시죠? 그래가지고요, 막 성도들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성도는 나를 통하여 시험 들고 나는 성도들을 통하여 시험 들고, 시험은 같이 드는 거지 한쪽이 드는 게 아닙니다. 와,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야,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만 말해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 집사님들 음식 솜씨가 제일 맛이 없대. 왜 그렇게 음식을 못하냐. 여기 점심 드십니까? 음식이 맛있습니까? 너무 맛이 없대. 그래,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그렇게 싸우냐, 직원회 하면서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나 정말 싫다. 교회가 싸우는 게 정말 싫어. 여기는 직원회 하면서 안 싸우십니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직원회 하면서? 세 번째,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싫다. 좀 음을 좀 맞추든지 좀 잘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못하나? 오늘 우리 찬양대 좀 잘하면 좋잖아요. 우리 사모님 저 어디에서 막 지휘를 하시는데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네가 그 세 가지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라도 내가 너에게 교회 가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할게. 네가 그것이 다 싫어도 네가 담임 목사 아니냐.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 나도 그 경험했어요. 교회 가는 게 진짜 지옥 가는 것처럼 싫었습니다. 교회만 올라가면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운을 입었다 벗었다 한 15분 사이에 화장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가면 쫙쫙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요, 또 나를 싫어하는 성도들은 저 벽 옆에 누구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쪽은 벽이 없어서 좋네요. 벽 뒤에 저기 안 보인다 앉아가지고, 또 성도들이 또 나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 자기는 또 기침을 하고 앉아가지고, 와, 평소에 성경 안 보는 사람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성경을 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서 설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설교도 하기 싫고요, 교회도 하기 싫고요. 어느 날 내 속에서 빛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그런 교회를 저는 다녔어요. 진짜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피우던 성도들이 나갈 때에 성도가 한 10명밖에 없었으니까요. 가족들 나가죠. 친척들 나가죠. 또 제주도 아는 사람들하고 나가버리죠. 다 나가고 나니까 한 3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누워가지고요. 설교도 못하겠고 성경도 못 보겠고 기도도 못하고 그 순간에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버렸어요. 나를 삼켜버렸어요. 내 심정 속에요. 공허와 혼돈과 허감이 나를 칵 잡아치는데 또아리 들었는데요. 힘이 없더라고. 진짜 심령 속에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목사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갈 데도 없고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제주도를 와가지고 젊은 청춘을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일한 결론이 10년을 일한 결론이 그거였어요. 성적표가 그거였어요. 누가 잘하고 잘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은 같이 잘못하는 거니까 항상 그죠? 그런데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요 제주도를 떠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새벽 예배도 없죠? 저녁 예배도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죠. 내가 또 하고 싶은 의욕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요 그냥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완성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부터 그냥 암송, 날만 세면 갈라디아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암송했습니다. 1000분 이상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1장부터 내일도 1장부터 모레도 1장부터 2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갈라디아서를 다 암송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내 속에 공허 흔든 허감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다 암송했는데요 읽은 것만 해도 1000번이 넘는데요 내 속에 공허와 혼돈과 허감은 떠나가지 않더라니까 여러분 안 떠나갑니다. 야고보서를 암송했습니다. 또 그때부터 또 갈라디아서 1장부터 또 야고보서까지도 계속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성경 암송했습니다. 왜 암송하는지도 몰라서 할 일이 없어서 암송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요한일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다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삼서, 유다서 다 암송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다는 성경구절, 성경구절 다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경구절을 배웠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배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공허 흔든 허감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공허와 혼돈과 허감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년. 2년이 지났을 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를 믿겠느냐 네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딱 그 성경을 딱 읽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구절은요. 제가 수천 번을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왜? 갈라디아서 3장이니까. 2년 동안에 얼마만큼 복습을 많이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안 빠지고 복습했습니다. 수천 번을 읽을 동안에 그 갈라디아서 3장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 갈라디아서 3장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딱 읽는데 어리석도다 김창하나 어리석도다 김창하 목사야 네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내 속에 딱 오는데요 한순간에 빛이 내 마음속에 딱 오는데 그때 공허와 혼돈과 허감이 한순간에 딱 그것을 읽는 그 순간에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면서 그 공허와 혼돈과 감, 나를 붙잡고 있던 공허와 혼돈과 감이 떠나갔습니다. 그날 빛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오니까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 암송할 때는요,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할 게 없었어요. 이것다면 이제부터는요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저어지는데 창세기 1장에 있던 공허 흔든 허감이 창세기 1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2년 동안의 공허 흔든 허감 속에 쌓여서 살아보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공허 흔든 허감은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있구나. 나의 심령 속에 되어 있었구나. 마귀가 붙잡고 있는 심령, 마귀가 붙잡고 있는 가정, 마귀가 붙잡고 있는 교회는 전부 다 공허, 혼돈, 허감하구나. 빛이 와야 되는구나. 빛이 와야 되는구나. 빛이 오면 이것은 떠나가는구나. 빛이 오면 떠나가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는데요, 사람 숫자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 명 있느냐 두 명 있느냐 한 시간씩 설교해서 막 속에서 막 이 설교하고 싶어서 미치니까요 막 한 시간씩 설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부흥회를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을 그렇게 만들어놨었거든. 그리고 한 시간씩 막 기도를 시켰어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막 기도만 하면 그냥 방언이 터져버리니까 막 빛이 막 강력하게 임하니까요 통성기도 시키라면 그냥 방언을 그냥 터졌어요. 그냥 터져. 새 신자만 왔다 그러면 그냥 방언 터지고. 그냥 환상 보고. 그냥 꿈꾸고.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빛이 오니까 어둠은 떠나갔다. 공허 흔든 허감을 돈으로, 돈이 많아서 내가 물리치리라.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이 많아도 안 물려갑니다. 명예와 권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방망이로 이것을 내리치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이곳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등을 켜면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공허와 혼돈과 허감이 있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합시다.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느냐? 어떻게 해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빛을 잃어버린 심령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삭도 단을 쳤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어요. 노아도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주님 부르십시오. 그냥 길을 가다가도 차로 운전을 하다가도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십시오. 그냥 주님하고 부르십시오. 그 말 속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희한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일 생기면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엄마 넘어져도 엄마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이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때는 엄마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 이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평생 우상을 섬겼던 집사님이 교회 들어오고 나서 이상하대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아버지 그럴 때 이상했대요. 왜 이상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엄마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일리를 믿고 나니까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라는 이름이 내 속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도 귀신을 부를 때 귀신 이름 부르는 거 아시죠? 제주도는 1만 8천 귀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뭐 탐나문화재, 뭐 새별오름축제, 방어축제 전부 다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고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군문화입니다. 군문화. 다 구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탐나문화재 하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무당이 나와서 구슬합니다. 그때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제주도를 다스리는 1만 8천 여신들이여 하고 귀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니까. 무당도 귀신의 이름을 불러요. 무당도 귀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때 아벨이 가인을 죽이잖아요. 가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고 난 다음에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말을 그때 씁니다. 한번 따라서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을 써요. 비로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비로소라는 말은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자식을 낳고 나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박수를 치면서 기다리잖아요. 안 기다리십니까? 엄마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했다고 또 거짓말 지켜잖아요, 엄마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자식들이 기기를 기다리잖아요. 기야 되잖아요. 길 때에 안 기면 또 엄마가 또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해 미칩니다. 우리 아들이 기야 될 때 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가 나와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배에 걸려야지 못 기는 거예요. 7개월이 되도록 못 기었어요. 얘가 8개월째 될 때까지 못 기었어요. 몇 개월째 기야 돼요? 보통 한 4, 5개월 되면 기잖아요. 기잖아요. 못 기는 거예요. 7개월, 8개월 때까지. 우리는요 엄마 아빠는 미치겠는데 장로님 집 자식은 늦게 낳았는데도 기고 있는데 이놈은 배에 걸려가지고 기지를 못하니까 사람이요 가슴이 야 이거 병신 아닌가 이거 야 이거 문제 아닌가 막 운동신경이 둔한가 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 앉혀놓고 장난감을 들고 야 이거 와 막 애 기라고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못 기어요 이놈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못 기는 걸 보면서요. 세상에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냐? 왜 못 기냐 이놈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얘는 못 깁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8개월째 딱 되니까요 기지 않고 바로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걷고 나니까 지금 사진 그렇게 있어요. 8개월 때 걸었다고. 그래서 알아요 내가. 바로 걸었는데 걷고 나니까 기는 거는 그냥 길더라고요. 부모들이요 자식이 엄마하기를 기다려요. 자식이 기기를 기다려요. 자식이 일어나서 걷기를 기다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사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다려.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주여라고 불러봐. 주여라고 불러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사장에 보세요. 창세기 사장에. 창세기 사장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야. 창세기 사장 26절입니다. 26절. 창세기 사장 26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19년을 기다렸구나. 그렇게 방탕하고 오락하고 세상길로 갈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우리 주님이 나를 19년을 기다렸구나. 여기 오신 분들 58살은 58년을 기다리고 70살은 주님께서 70년을 기다렸어요. 뭐라고 기다렸느냐? 26절 보세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불렀더라.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주님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라고 우리는 날마다 부르십시오. 운전할 때도 하십시오. 설거지할 때도 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다른 기도를 못해도 아버지 아버지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기다리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빛 대신 예수가 내 심령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아담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만 받아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지에 있는 이름 좀 한번 불러볼까요? 천지에 있는 이름 좀. 오늘 낮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찬양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차 안에서 제가 불렀는데 천지에 있는 이름 좀. 80장입니다. 80, 찬송가 80장. 한번 불러봅시다.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 주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공허와 혼돈과 허감이 떠나가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할 때에 또 가정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할 때에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할 때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서 공허와 혼돈과 허감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가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심령 위에 오는 방법은 중요한 방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주기를, 내가 주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를, 우리의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 탐자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다림 속에 교회에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공허와 혼돈과 허감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사로잡았다면 그것을 물리치시는 방법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수시로 저는 아버지라고 우리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할 일 없으면 그냥 가다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냥 수시로 해요. 중국에서 왔던 사람 한 그 성도님을요, 제주도에 치딩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이면 우리 교회 오면은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저녁 예배 마치면 그 일하는 데까지 한 40분 거리인데 제가 항상 태워다 줘요. 태워다 주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운전하고 하다가요. 중간에 아버지, 가만히 있다가 또 중간에 아버지,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조선족인데 조선족 하는 말이요. 멀쩡한 걸 갖다가 한 번씩 보면 또라이 굽고 무서워도 마치 강경 굽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면 그거 못 불러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요, 공허와 혼돈과 허감은 떠나갑니다. 찬송가에 제일 많은 찬송이요, 예수 보혈 찬송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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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50장부터 계속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찬송가에 제일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데는 예수 보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번에 오기 전에 한 3일 동안 따국질을 했어요. 3일 동안. 아, 막 3일 동안 따국질이 안 멈추는데 와, 하나님 이거 진짜 부흥에 갈 수 있겠냐 이 따국질 설교하려고 그냥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3일 동안 하니까 사람 미치겠더라니까요. 와, 그래가지고요, 이게 마귀 역사인가 싶어가지고요, 손을 올려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오늘 이 시간 마귀는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더라.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을 독한 거 무서워 그렇구나. 그래서 그 겔포서 몇 개 사다 보니까 낫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는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의사만 의지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우울증으로 의사만 찾아가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갈 거는 가더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혈이요, 내 가슴 속에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공허 헌데 나가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보혈이 가슴을 즉식하십시오. 보혈이 가슴을 즉식하십시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가 나의 가슴을, 나의 강단을, 우리 교회를 예수 보혈로 덮게 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귀신, 자기 교회 워낙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낸대요. 목사님이 하시다. 그러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자 쫓아냈대요, 자기가. 그러면 막 나갔대요. 그런데 한 분은요, 얼마나 지독한 귀신이 들렸든지 안 나가더래요. 안 나가더래, 귀신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데 그날 토요일인데, 성가대가 와서 찬양을 한다고 저쪽 방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을 하는데, 이 귀신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요, 갱기를 일으키면서요, 저 찬양대 찬양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 찬양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야, 저 찬양대가 찬양 못하게 하면 너 떠나갈 거냐? 그러니까 나간대. 지금 바로 나갈 거냐? 그러니까 바로 나간대. 귀신 말은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는 게 병신이죠. 그래서 알았어, 내가 가게 할게. 조금 기다려. 그래서 찬양대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들 오늘 성가에서 바로 왔냐? 네. 내가 너네들한테 오늘 치킨 사주겠다. 치킨 사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이 방에서 찬양을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찬양을 해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눕혀놔놓고, 귀신 들린 사람을 눕혀놔놓고요,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 찬양대가 두 시간을 연습했더니만 기절 초풍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우리는 삶 속에 예수 보혈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서, 예수 보혈을 가슴에 적시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보혈을 가슴에 적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허감이 우리를 떠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보혈이 입에서만 흐르지 말고 가슴에서 적시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 피가 가슴에서 적시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인사도 없이 도망가요. 인사도 없이.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인사도 없이 도망가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 보혈을 많이 의지하고 예수 보혈의 찬송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허감과 공허와 혼돈이 떠나가는 분위기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이 운행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멋있는 교회인가 아십니까? 크기는 작아요. 우리 목사님 없었지만. 크기는 작지만요, 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심지어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해요. 제주도 오시는 분들 우리는 초청하니까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오신 분들이요, 막 제주도 와서 머리가 아프고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설교하겠나 그랬는데 수요일날 강대상 올라서자마자 그것이 다 고침받았다. 하도 예수 보혈의 찬양을 많이 했더니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첫날에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두 번째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을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문제 있던 그 문제가 마귀가 잡고 있던 문제라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시고 가슴에 적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피가 강단에서부터 끝까지 마당에까지 2천 병 전체를 예수 보혈이 득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해 더 강력한 역사,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갑절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 찬양 가수 중에요, 박종호라는 분 아시죠? 박종호 찬양 가수에서 이분이요, 어느 날 간암에 걸렸어. 간암에 보니까 간이 막 둥둥 부어가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남들보다 덩치가 크니까요, 한 사람이 간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기 첫째 딸 둘째짜리 간이 맞는 거예요. 간 이식 수술을 13시간 합니다. 13시간 할 때 한 사람 눕혀 놔놓고 그 옆에 또 큰 딸을 눕혀 놔놓고 이쪽 간을 빼내서 또 이쪽 간을 빼내서 잘라야죠. 간을 잘라서 이쪽 간을 넣고 또 이 큰 딸이 나가면 둘째 딸을 불러서 둘째 딸을 또 전신마취 시켜서 그거를 또 간을 반을 잘라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1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딸 하나가 간이 커가지고 수술하러 막상 딱 들어갔는데 딸 한 명의 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간으로 하고 한 명은 살아서 바깥에서 13시간 동안 그 부인하고 근사님하고 딸은 수술 대기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 그 다음 순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 시간이 8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노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생겼다 이거. 그런데 13시간 만에 나와가지고 한 딸로 충분합니다. 끝났어요. 끝났는데요. 박종호 장로님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요 그 딸을 보는데요 마음이 미치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글을 잘라서 생간을 잘라나니까요 호치킨스를 이렇게 다 박아놨는데 그거 보는 상처도 미치지만요 생간을 잘라나니까 진통제가 어떤 진통제를 맞아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괴로워서 딸이 고통받는 그 모습에 자기는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했냐 하고 물었더니만요 나중에 각서를 썼는데 내가 이 수술을 하다가 죽어도 의사한테 내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쓰잖아요. 그때요 팔이 다 들리더래요. 잘못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 말지 근데 왜 수술을 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아버지가 죽잖아요. 자기가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겟세마네 당산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하면 다 죽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공허와 혼돈과 허감이 이 세상을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치솟게 아팠던지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대가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대가로 예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 피에 감격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고 한 번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강박한 마음인지 우리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울어보고 내가 그 이후로 예수 십자가 때문에 감격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내 심령이 혼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혼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혼미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가 나를 삼키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나가면 별빛이 달라 보이고요 가로등 불빛이 달라 보이고 집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 많던 자식들이 달라 보이고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는 부모 행위가 다 달라 보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그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 한번 봅시다.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공허와 혼돈과 허감은 한순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새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